좋아요, 구독, 요맨!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순댓국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순댓국을 포장해 왔어요. 사실 이 순댓국을 가서 직접 먹어줘야 제맛인데, 가서 먹으면서 떠들기가 좀 저는 아직 그럴 용기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제 구독자가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서 저도 막 떠들면서 먹고 할 텐데, 저 얼굴에 좀 철판 좀 깔고 그래야 구독자가 되나? 아무튼 그렇게 좀안 돼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됐는데요. 사실 친구들이랑 다 먹방을 하지 말라는데, 제가 또 하고 싶은 걸또 못하는 걸좀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순댓국을 포장해왔는데, 제가 원래 시장 저희 집 앞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 순댓국을 사올까 하다가 거의 2인분 가격으로, 아니 1인분 가격으로 2인분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마솥 순댓국이라고 해서 제가 포장을 해왔는데, 아니 뭐 먹기도 전에 기분이 나쁜 게 밥도 안 주고, 그 깍두기도 이거 제가 통에 담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동그란 플라스틱 통 같은 거에 이렇게 담아주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포장 가능이라고 써있길래 저는 들어간 건데, 그래서 또 제가 이것도 담았고 다시 귀찮게. 그다음에 양은 많아요. 양은 여기 지금 꽉 차거든요. 너무 많아서 지금 꽉차 있어요. 지금 국물이 양은 많고, 이것도 비닐로 다돼 있고 플라스틱 통 같은데, 요새는 뭐 배달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그리고 심지어 미지근해요. 원래 순댓국 시키면 기본적으로 뜨거운 밥에다가 뜨거운 순댓국 주잖아요. 근데 포장이라 그런가? 엄청 미지근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번더 지금 끓였어요. 이거 그 가위로 잘라가지고 제 여기에 일단 먹어볼게요. 다대기랑 새우젓은 따로 쥐었어요. 오씨, 새우젓은 따로 쥐었고. 네, 밥 이거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밥 당연히 줄줄 알고 얘기 안 했는데, 보고 올걸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원래 순댓국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밥 기본으로 주는 거. 이집 조금 별론데? 고기 양은 되게 많아요. 보이죠? 고기 양은 진짜 많아요. 제가 원래 이거 안 하는데, 이거 교주님 방송 보니까 순대 몇 개인지 세시더라고요, 먹기 전에. 저도 이 순대 몇개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원래 저는 무조건 밥 말아 먹어요. 이거 순대 세고 다대기 풀고 바로 밥 말을게요. 순대가 없어? 제가 원래 불만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거 하나 터지면 짜증나요. 불만 생겨요, 불만. 아니 지금 순대가 되게 조그맣네. 순대 하나, 순대 둘, 뭐야? 순댓국이야, 고깃국이야. 분명히 전 순댓국 달라 했는데 고기만 주셨나? 숟가락으로 볼게요, 숟가락으로. 순대가 너무 조그맣게 돼 있어서. 원래 다른 집 가면 순대가 되게 두툼하게 주던데. 순대 3개. 순대 4개. 순대가 원래 일반 다른 데 가면 요 정도 두께로 거의 투투막이 주는데, 여긴 되게 얇아요, 순대가. 고기는 엄청 많네. 고기는 인정. 거의 고깃국을 주셨어. 네, 고깃국을. 순대가 4개가 끝인 것 같은데? 4개가 끝이에요. 없어요, 없어. 몇 번을 휘저었는데 없어요. 순대 4개입니다. 순대 4개. 일단 가난 볼게요.
간은 나쁘지 않아요. 맛은 인정. 다대기 요 정도.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초딩 입맛이라 순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어쨌든 이거 지금 거의 꽉차 있어요. 순댓국 특 아니고 기본으로 시켜왔는데. 근데 진짜 이 순댓국은 뭐랄까 이막 20만 원짜리 뭐 진짜 엄청 비싼 뭐 참치, 회, 뱃살, 뭐 랍사 뷔페, 뭐 호텔 뷔페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 뜨끈한 국밥, 이 순댓국 한 그릇이면 그거 뺨칩니다. 그냥 이거면 그냥 거의 인생을 다 가진 거죠. 순댓국 거의 12년째 먹고 있는데 지금, 와 진짜 이거면 그냥 뜨끈한 이 순댓국밥 하나면 속이 쫙 풀어지면서. 예, 뭐또 국밥충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아 맞아요, 국밥충이에요. 다대기로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새우젓으로 좀 넣어서 간을 맞춰줘야 돼, 새우젓. 밥을 넣기 전에 이걸 미리 해야 떡지지 않아요, 밥에. 살짝 부족한데? 이럴 때는 새우젓 국물도 좀 넣어줘야죠. 아, 의사선생님이 좀 싱겁게 먹으라고 했는데, 아, 좀짠걸 좋아해가지고. 아. 뭐 작게 먹으면 서른 살이 고혈압 올 수도 있다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내과 의사 선생님. 아, 그 맞네. 내과 의사인가? 통증외과 아무튼 선생님이 저 스무 살때 스마트폰 많이 하면 거북목 돼가지고 서른 살에 목 디스크도 올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겁을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의사 선생님들 말 들어야죠, 은은님들이시니까. 겁이 아니라 진짜겠죠? 이제 순대 4개에다 밥 말게요. 오씨, 오씨. 와. 진짜 이거면 인생 끝입니다. 와, 아직 순댓국 먹을 정도의 이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인생 잘 사신 거예요. 저 솔직히 저는 막 비싼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초딩 입맛이라 뭐 떡꼬치, 닭꼬치, 뭐 떡볶이, 길거리 떡볶이, 뭐 길거리 토스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 순댓국은 이제 근데 약간 서민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비싸죠 이제는? 설렁탕도 그렇고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뭐 패스트푸드, 조선의 패스트푸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7, 8천 원, 비싼 데는 9천 원도 하니까, 물론 싼 데는 4, 5천 원도 한 데도 있지만 사실 극소수고 거의 7, 8천 원 하잖아요. 비싼 편이죠. 뭐 요새 뭐 물가 많이 올라서 뭐 기본 김밥천국 가도 뭐 6천 원 하지만 저희 집발 아래 막 4, 5천 원 정도 하, 5, 6천 원 하나? 우리 집 아래도. 아무튼 조금 이제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이 맛이에요, 진짜. 오, 떡떡. 깍두기 맛있는데? 이럴 땐 깍두기 국물도 한 2스푼 넣고. 오, 맛있네.
포장 상태랑 그런 게좀 마음에 안 드는데, 맛은 있어요. 맛은 인정. 별로 친절하지도 않았거든요. 고기 진짜 많아요. 와, 씨.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비린 맛도 없고. 맛은 맛있네. 아, 맛 인정. 제가 밥을 천천히 먹어가지고 좀 오래 걸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사실 순댓국은 딱그 돌솥에 딱 끓는 상태로 와줘야 먹는 게 제맛인데, 뜨끈한 그 상태로. 나 원래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좀 소통해서 먹고 싶었는데, 구독자가 1000명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1000명 넘고 시청 시간도 달성했는데 안 돼요.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 저게 지금. 방금도 밖에 포장을 갔다 왔는데 마스크 안낀 사람들 반, 낀 사람 반이 정도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우한 그거 지금 폐렴 그것 때문에. 혼자 사니까 밥 먹을 때좀 심심하거든요. 아, 진짜 맛있다. 짜고, 아. 비주얼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수면잠옷 입고 있어요, 바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고기는 진짜 많던데. 고기가 두툼해요. 얇은 고기가 아니라 설렁탕이 얇은 고기 알죠? 그런 고기 아니에요. 두툼한 고기. 제가 원래 술을 담배는 아예 안 피고 술도 1년에 한 5번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제가 교주님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순댓국에 그 소주 먹는데 맥주 먹으면 좀 약간 인생에 그런 무게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맥주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먹는 모습이. 그래서 아, 한번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알코올 중독자 같아서 특히 저 혼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5번 1년에 먹더라도. 그래서 술은 포기. 와, 고기 진짜 미쳤죠. 아까 그거 먹었는데 또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6시 반부터 8시까지 그 생생정보통 또 뭐야 생방송 오늘 저녁? 뭐 이런 거그 아무튼 SBS, KBS, MBC에서 하거든요. 그 시간대 밤에 그거 보는데 그거 보면서 식욕이 돋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저녁 뭐 먹지? 아 저거 먹을까? 이러면서 약간 좀막 특이한 것도 많이 알려주고 찌양님도 나오고 막 예. 한국인은 진짜 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국물이 뭐 이제 수요일은 국 없는 데이 뭐 나트륨 없는 데이 이러는데 아 그래도 국물이 있어야 뭔가 밥 먹을 때더 감칠맛이 돌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댓국은 밥 따로 먹는 사람도 있죠.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에요. 순댓국은 진짜 말아 먹어야 제맛이에요. 순대 국밥이잖아, 이름이 국밥. 순대국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밥 말아 먹는 게 그냥 예, 룰이죠, 룰. 국룰. 어떤 곳은 그냥 아예 밥 말아서 나오던데. 따로 얘기, 달라 얘기 안 하면 순대국에 밥을. 물론 일하느라 밥 봐서 좀 말아 먹으면 뜨거우니까 더 오래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끊어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밥 말아 먹으면 제맛이죠. 그래야 그밥알 속에 그게 딱 국물이 쫙 쫀쫀하게 배어가지고 더 맛있어. 밥 따로 퍼먹는 거보다.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요.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나가고. 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집에서 찍기가 부모님 없는 시간에 찍어드릴 것 같은데 부모님 있을 때 찍긴 좀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지금처럼 자주 올리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은 진짜 많네. 12년 전에 먹었던 그집 이사하기 전에 옛날에 거기서 먹던 그 순댓국이 맛이 친구랑 먹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천천히 밥을 먹더라도 순댓국 한 그릇은 다 비우고 다 먹는 스타일인데 여긴 다못 먹겠네. 원래 국물까지 다 먹거든요, 저. 양 진짜 많네. 교주님 보니까 이거 막 순대 쌈장이랑 고추에 막 찍어 먹던데 저는 그것까지는 나중에 그 가게에서 먹으면 도전해 볼게요. 쌈장에. 너 보면 저 교수님 홍보대사인 줄 알겠어요.
교수님 방송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게으르냐, 일좀 해라, 또 잠수 탔냐, 어디 갔냐, 로또 됐냐. 너무 웃겨서, 아. 잠이 다 깨가지고, 어제 막. 교수님 그 말하는 중에 막, 홀라러, 홀라러, 이러는데. 아. 이번 연대 본 방송 중에 제일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거 못해가지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진짜 아좀 죄송해요. 한편으로는 재미를 못 드려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구독자 이벤트 주기적으로 열어서 선물 드리고 시청자들이랑 소통하고 뭐 어떤 거 해달라 이런 거 궁금하다 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컨텐츠로 한번 해볼게요. 뭐 댓글 남겨주시면 그런 거 해드릴 수 있죠. 잠깐만, 아까 떡 먹어서 그런가? 송편 먹었는데, 아, 예, 조금. 이게 오돌뼈인가? 이런 것도 많이 넣었어요. 오돌뼈 같은 거. 뜨거운 거 먹으면 콧물이 나가지고 비염이 있어서.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찍으시는 유튜버 분들은 아막 특히나 야외에서 찍거나 그런 분들은 진짜 주작 없이 리얼로 하면 영상 진짜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올리기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집에서 그냥 떠들어 가지고 하는 거라 그냥 이런 컨텐츠나 뭐 뉴스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찍으시는 분 허락도 받아야 되고 허락을 안 받고 거절이 되면 또 찍어야 되고 막몇 시간 대기하고 대단한 거죠. 저 허팝님 방송 보니까 막 진짜 하루 종일 거기 막 4시간을 기다려서 그막 쓰레기 줍는 분한테 아이폰 준다고 막 그거 봤는데 와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기 시간이. 물론 그날 하루만 하는 거지만 날 잡고 어쨌든 하루 하는 거 진짜 대단한 거죠. 3시간 기다리고 4시간 기다리고
진짜 맛있다. 근데 혼자 하라는 거 느껴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최고예요. 돈도 많이 들고 훨씬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려도 그게 더 훨씬 더 저렴하고 생활비를 진짜 엄청 많이 들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깨에 부담감이 장난 아니에요.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당장 일을 안 하면 물론 모은 돈이 있어도 어쨌든 간에 일을 당장 안 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진짜 그런 생각? 일을 쉴수 없다. 무조건 일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 생기는 것 같아요. 저축 가능한 금액도 적어들고, 그리고, 딴 거는 뭐 딱히 뭐 그렇게 들어간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식비라든지 빨래라든지 뭐, 샴푸, 그런 건 딱히 없고. 근데 제가 원래 TV를 아예 안 봤는데, 혼자 사니까 TV를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맘대로 TV를 보려 보니까, 부모님은 살땐 TV를 진짜 아예 안 봤거든요. 그냥 핸드폰을 많이 했는데 주로. 혼자 사니까 TV를 많이 보고, TV로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많네요. 밥을 쭉안준 대신에 고기 밥양을 많이 준 건가? 건더기랑? 오우. 순댓국 특 먹는 기분이에요, 특. 아니, 아까 떡 먹어서 배부른 건가? 진짜 깨장국이랑 순댓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저렴하기에는 콩나물국인데, 사실 콩나물국은 좀 그렇고 별로고 진짜 맛있고 진짜 든든한 건 순댓국, 뼈해장국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콩나물은 그냥 싼 맛에 그냥 배철래 먹는 느낌이고 콩나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개취예요 개인 취향. 아, 여러분들이랑 소통해서 먹고 싶은데, 아. 왜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이브 방송. 조건을 다 충족했는데,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고. 요새 지오지방신님 랩 듣고 있는데 되게 중독성 있더라고요. 의외로 막 헐라라 헐라라 이러면서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나 보통 사람 난 그냥 사람 I'm Ariel 이러는데 어우 느낌 있더라고요. 중독되던데 노래가 처음에 약간 웃으면서 장난으로 봤는데 노래 중독성 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순댓국 한 그릇이면 뭐 뷔페, 애슐리 뭐 필요 없어. 고기 들어있지, 순댓국 지금 양파 주지, 양파 항암 예방되지, 암 예방. 와, 매일 먹으면 좀 질리긴 하죠. 고추 주지, 비타민, 새우젓 깍두기. 아니, 가루를 뭐라 하더라? 아이씨.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들깨가루. 들깨가루 들어가지. 아, 형, 건더기는 다 먹었어요. 안 보이네. 국물만 남았는데, 국물이 반 정도 남았어요. 와. 못 먹겠다. 조금 싱겁네. 어떻게 국물을 좀더 넣을까? 깍두기 국물 넣어도 생각보다 짜지지가 않네요. 엄청 많이 넣었는데 한 6스푼 넣은 것 같은데 총 여태까지. 다대기 좀 넣고 국물은 킵해놓고 내일 먹으려고요. 네, 내일 저녁에 혼자 살다 보니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자꾸 막 포장하게 되고 한번더 먹게 되고 막밥 차리고 뭐 하고 귀찮아요. 네. 사실 배달이 제일 편한데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뭐 그럴 순 없으니까 네, 적당히 좀또 절제해야죠. 딱이다. 간은 맞춰놨고 내일 먹을 간좀 순하게 먹었으니까 내일은 좀간 있게 먹어야죠. 아이고 먹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먹방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먹방을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아니다 그냥 해라 분들은 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이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욕맨!